건물이 따로 나와요. 왠지 한명 내가 진짜 아는 사람이 나올 것 같은 거. 어? 모를까 봐. 아니야, 아까부터 알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. 이거 봐, TV를 본 사이가 아니라니까. 그러네, 둘이 어떻게 알아? 아니, 너무 신기하다. 난 너에 대해서 다 아는데 이미. 그치? 다 정보를. 나도. 나이랑 이런 거. 어, 다 알지. 우리 진짜 비밀로 해야 돼.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. 이건 말씀드려도 돼요? 저 대학 선배거든요. 아, 진짜? 바로 윗선배인데 우리 다 반말하게 될 거예요. 누구야 누구야 하는데 정명할까 좀 이상한 것 같아.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는데. 이제 제가 2학년 때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때가 기억이 강렬했겠죠. 진영 씨가 아마 저랑 같은 학생이 싫을 거예요. 그 정도야? 야, 이거는 희한하다. 같은 이유하고. 남자 좋아하면 선배가 야 됐어 이러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겹치는 문제가 되는 거야. 아, 후배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겠다. 그러니까 재밌겠는데? 아니 뭐 1년 선배의 뭐 이제 사인인데요 뭐. 잘 지냈어. 근데 나는 알고 있었거든. 그냥 소문 듣고. 넌 어쩌다. 아니 나중에. 근데 우리 지금 이런 거 너무 티나. 우리 진짜 괜히 안 척했나? 모른 척하는 게 더 이상하지. 근데 너랑 나를 안 사귀는 건데. 이거 옷 거는 거 아이고 같이 사용해도 되니까 편안하겠어. 나는 그냥 이쪽에 일단 걸게. 이거 봐라. 뭐야? 살사 댄스 쳐요? 나는 진짜 옷을 아 옷이야? 이거 이 옷 있잖아. 이 옷 입으면 진짜 예뻐. 근데 이쁠 것 같아. 근데 예쁘겠다. 잘 어울릴 것 같아. 자, 나 여기 구두가 있거든. 키릴이야. 그걸 신고 이렇게 탁 걸으면 여기 밑에 다리가 탁탁 보이면서 귀여워. 아니 이 옷 진짜 내가 여기서 정말 누구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마지막에 입고 싶어. 마지막에. 알겠어. 그러면 이거 입으면 맞아, 이거 입는 날에 정명이가 마음 정했구나 약간 이렇게 최후의 그 사람한테 선전포고 하는 거지. 넌 내 남자야. 넌 내 남자야. 멋있다. 아무데도 못 가, 막 이런 식으로. 적극적이에요. 다들 어때? 솔직하게? 우리 짐 정리하면서 좀 얘기해볼까? 뭐, 어떤 거? 지금 다 우리 처음 만났잖아.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? 첫인상만. 그냥 첫인상에 이 사람 내 스타일이다. 그치, 첫인상. 나는 아직 모르겠어. 아예? 응.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. 방글이는? 아, 그냥 외적인 걸로는 있어. 그냥 외적인 걸로만. 두 명? 두 명? 응, 외적인 거. 있어? 정명은? 나는 딱 있어. 아, 진짜? 근데 물론 더 얘기를 해봐야지 알 것 같지만 맞아. 두 명 있어, 솔직하게. 아, 진짜? 두 명? 딱 지금 마음에 드는 거. 그러니까 첫인상으로만. 그렇지 뭐. 외적으로 보면 한 3-4명? 3-4명? 3-4명이면 다잖아. 미치겠다. 어? 3-4명 다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? 근데 난 솔직히 이번에 우리 남자 출연자들이 너무 다 잘생긴 것 같아요. 맞아, 이번에 다 잘생겼어. 여자분들도 괜찮던데. 근데 막 첫인상 그거 괜찮은지 막 물어보잖아요. 네. 저는 그래도 첫인상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오면서 아 진짜 첫인상 없으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. 오. 두 분 정도? 아 두 분 정도 있어요. 저는 첫인상은 한 분인데 이제 그분 외에 이제 알아가고 싶은 분들은 한 두 분 더 있어요. 아 그래. 저는 알아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첫인상 한 명 뽑으라면 저 누구 한 명 뽑아보는 거예요. 네. 첫인상은 뭐 외적일 순이겠죠. 그렇죠. 진짜 누구 한 명 인물 빠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. 다 월등하신 것 같아요.